욕심이 가다는 얘기죠. 당연히 금전적으로는 나한테 손실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냥 있는 것만 열심히 지키는 것도 성공. 금전으로 봤을 때 소띠운세가 이제 2021년에 어떨지. 25세 소띠분들은 지켜보지 말라고 나와요. 지켜보지 말고 움직여라. 움직여야지 밥이 나오든 떡이 나오든 뭐가 나온다. 예, 약간 좀 게으른 느낌이 느껴져요.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열심히 움직여야 내 밖으로 챙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. 네. 두 개는 못 가지니까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. 네, 확실하게. 그러다 보면은 뭐 크게 나쁘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금전운이 뭐 상승한다 뭐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쏘쏘. 네, 37세 되시는 분들은 보물을 찾으러 떠난 배가 좌초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게 좀 많이 안 좋다고 들렸을 수가 있는데 욕심이 가다는 얘기죠. 이상이 너무 큰 거예요. 이상하고 허상만 쫓는다고 보여지면 볼 수가 있어요.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지 다는 아니지만 그 기운이 있는데 그거를 정말 이성적으로 제대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. 저게 나한테 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흘러가는 나의 그냥 뜬구름 같은 것인지. 뜬구름을 잡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럼 뭐 허탕 치는 거죠. 허탕 치는 거예요.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. 진짜 제일 조심해야 될 나이가 지금 소띠의 37대 들어오는 이쪽의 나이대가 되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예, 예. 49세도 머리가 복잡하다. 손에 일이 잘 잡히는 해는 아니게 되겠다. 이렇게 나와요.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집중해야 돼요. 이분들은 특히 진짜 더더욱 더 소띠의 49세 이분들은 내가 강조를 하는 게 네. 머리에 네. 두통이 오거나 이랬을 때 이 약을 드시고 일단 맑은 정신을 만들어야 돼요. 연상복귀 시킨 다음에 결정을 하든 뭘 보든 판단을 해야 돼요. 61세 되시는 분들은 네. 뭐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좋지도 않고 조금 좋아요. 조금 좋다? 좋은데요? 뭐 나쁜 거에서 좀 괜찮다. 금전운도 오, 이분들은 순간 내 주머니에 누군가 채워준다고 나와요. 누군가가 나한테 네, 준다는 얘기죠. 네. 내년에는 많이 받겠다 싶어요. 돈 괜찮은데요 지금? 괜찮죠? 네. 네. 73세 분들 제가 봤는데 정신줄 잡기예요 이분도. 있는 것만 열심히 지키는 것도 성공. 아, 지키기만 해도 성공이다. 더 벌려고 좀 욕심을 내는 것도 안 돼요. 그거는 절대 안 돼요. 이 그럴 기력, 힘, 이 운에서는 크게 보여지지는 않아요. 아, 네. 가지고 있는 걸 좀 지켜야겠네요. 그렇죠. 물려줄 사람 있으면 물려주고 그리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그리고 조금 편안하게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. 소띠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항상 일을 하잖아요. 그쵸. 쉬질 않죠. 왜 그럴까? 참 그 띠에 그게 신기해요. 다 신기하게 그게 다 조화로운 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.